예전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독일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왜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욕만 했었던. 그때부터 이제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딱 눈떠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터졌어.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뭔가 좀 감동이 있네요. 참.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이제 마가복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또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세요. 파송이라는 건 뭐냐면 출장. 출장을 보내는 거야. 이제 출장 갈 때 우리 많이 챙겨가잖아. 가방 챙겨가야 돼. 절대 많이 챙겨가지 말라고 그래. 지팡이 외에는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뭔가를 의지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게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다 능력들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 그렇게 파송이 돼서 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한 거야. 예수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수님 기뻐했어. 되게 기뻐하고 이제 좀 쉬자라면서 가는데, 이야, 사람들이 대단해. 쉬지 못하게 사람들이 도보로 그 사람들을 가는 걸 다 따라다녀. 도보로 그 먼 길을 우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봐.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당신께서 너무 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뻐. 그잖아요. 나도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도 이게 혜선이가 지금 이렇게 맑은 눈빛으로 초롱초롱 볼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기쁘다고.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래서 다 보는데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이 들판에 온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뭐가 배고픈데. 그러니까 매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느냐라고 했더니 떡이 다섯 개가 있고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는 거야. 그 어떤 소년이 갖고 있는 걸 발견해내고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6장 3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거 푸른 잔디라는 것은 마가에만 써 있어요. 그래서 푸른 잔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시편 23편이 생각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다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 우리를 이끄실 왕인가 보다. 오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막 이러면서 막 그 기적에 놀라 있을 때 예수님 어때요? 피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제자들한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은 혼자 남아 있으셨어? 이제 혼자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 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가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배가 완전 기저지판이에요. 막, 제자들이 힘겹게 팍! 노름을 젓고 막 펼쳐. 이때가 밤사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밤. 깜깜할 때는. 깜깜할 때.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시죠. 바다 위를, 너무 느리게 걸나?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야. 진짜로요? 오! 바다 위로 건너 유명한 거잖아. 이렇게 축지법 쓰신 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걸어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가에서는 뭐를 이제 강조하냐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면서 이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 배가 이렇게 있어. 배는 막 이렇게 하고 막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 배가 여기 있어? 예수님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뭘 모른 척 하고 싶었나?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냐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쵸, 누가 배, 물 위에 걷겠어요, 바다 그렇기도 위에. 하기에 이렇게 오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쭉 하면 앱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예수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알잖아 오병이요 이 기적이잖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 때 할렐루야 그래 주여 하고 이제 화요일 되면은 어째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둔화해져.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하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마음이 둔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에브리데이 읽어야 돼. 에브리데이 기도해야 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네. 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와 정말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내리자마자 온 지방에 어디든 병든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침상채로 말고 야 들어라 들어 대박이다. 야 예수 온단다 예수 아예 침상채로 다들 들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 뭐냐면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어디에 두는 줄 알아요? 시장에도. 시장이요? 시장 우리 알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이런 거? 시장.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두고 예수의 그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렇게 하면 다 성함을 얻는다 나온 거예요. 혈루병 여인처럼. 야, 진짜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 진짜 너무 재밌다. 어디까지예요? 정말 엔들리스야, 엔들리스. 엔들리스 스토리야. 엔들리스 러.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이제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은 거야. 위험한데 요즘은? 요즘이 위험하지. 아, 지금 위험한데.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 그건 법으로 나와 있진 않죠. 그렇지. 그거야.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이게 모세 오경에 손을 안 씻으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위법했다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적이거든. 왠 줄 알아? 자기의 틀들을 다 깨고 있는 거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는 이제 걸린 게 있는 거야. 세상에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어? 딱 걸렸다. 이거다. 우리 이거 분명히 이거 있거든.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입술로 공경을 하되 마음은 멀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부모 공경해야 되잖아. 그죠. 그랬더니 예 하고 네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 건 떼놓고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물건 돈이나 뭐를 떼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러고 나서 선포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아이. 그걸 악용해서 부모 공양하기 싫을 때 고르반 뭐 이거 찜 이거야? 얼음 땡 이거야? 이렇게 완전히 악용을 한 애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얘기를 한 거야. 너무 야 같다. 그죠?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봐준 거지 안 그랬으면. 이해 안 내 널 째시고 내 거니까 이렇게. 아 너무 착하셔가지고. 자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 데가볼리로 와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MBTI 중에 심한 I야. 나 안 갈래. 이 사람은 근데 어느 날 귀도 먹고 말도 더듬어. 아직 예수가 온대잖아 지금. 저 사람들 구름대처럼 오는 거 안 보여? 우리한테 오니까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MBTI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고 딱 간 거야. 나머지는 다 이었나 본데. 그러니까 딱 놓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냐면 그 사람에 맞게끔 또 하시는 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을지어다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가잖아. 그렇게 안 하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침을 탁 뱉으셔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바다! 에바다! 이렇게. 얘 받으라고? 아니요, 아니요. 에바, 어이야, 어이. 에바다! 애를 받으라가 아니라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무슨 뜻이야? 열려라! 귀야! 이봐! 열려라! 그래서 어디 보면은 간판에 에바다 음향 이런 거 써있어. 그게 난 몰랐어.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읽기 전에 몰랐는데 에바다 음향 이게 열려라! 이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듣게 되고 그다음 말하게 돼요. 말씀만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에 맞게 치유하는 예수님의 디테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혜선이도 독일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뜨겁게 만났는지 그 얘기 좀 한번 해봐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독일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왜 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욕만 했었던 약간 좀 시커멓던 사람이었죠. 그때 너무 괴로웠으니까. 네, 그랬었는데 친한 동생이 독일 다른 그 작은 마을이었나? 거기 있는 게 기억이 나서 내가 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처음 따라가서 처음 해보게 된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오네? 참을 수 없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뭐 나쁜 거 했던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철없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랑 다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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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면서 기도를 매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한번 외치는 거 해볼까 해서 눈을 감고 주여 주여 세 번을 못 외쳤어요. 왜? 한번 외치는데 하고 이제 터졌어.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뭔가 좀 감동이 있네요. 참. 그 마음이 어땠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뜨거워진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끝까지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막 그랬던 네. 그 마음도 그게 그러니까 검은색을 색칠했다면 물감에 뭔가 턱 떨어뜨리면 색깔이 싹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뭔가 그게 하얀색이 작은 하얀색이었는데 턱 떨어뜨리면서 검은색이 싹 하얗게 거치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한 일주일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있는데 이렇게 툭툭툭 누가 해주면서 그게 딱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너 고집도 세고 말이야. 엄청 바빠가지고 내가 너한테 들어갈 틈이 없었다. 제가 한국 생활에 있을 때 매일 톡톡톡 저기 혜선아 잠깐 할 얘기 있는데 아 저 지금 바빠요 지금 너 하나님한테 네 지금 돈 벌어야 되고요 아직 바빠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를 오롯이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의 성격에 맞게 너의 캐릭터에 맞게 네 머리채 잡고 내가 여기 멀리 독일까지 끌고 왔다. 그게 딱 마음에 딱 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보통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100% 100% 그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히 만나주시는데 그때가 다 달라요. 맞아. 저를 독일에서까지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기까지 그냥 끌고 오시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만나서 마가복음을 대화하게 됐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8장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을 보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일으킨 예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였잖아. 네. 근데 지금도 무리들이 따른단 말이야. 제자들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배가 고픈 건 여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또 뭐 있냐 했더니 그렇게 먹이고 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을 가는데 딱 보니까는 사실은 일곱 광주리가 남아 있었거든. 다 먹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았는데 배에 보니까는 떡 한 개만 있는 거야. 어? 왜 그러지? 갖고 오는 걸 까먹은 거지. 근데 예수께서 그때 이제 경고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무슨 말이지? 누룩이면 곰팡이에요? 빵을 만들거나 떡을 그럴 때 필요한 거잖아. 효모 이런 게. 그래서 좋게도 쓰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단순하잖아. 떡 가져오는 걸 까먹었어. 예수님이 화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 실망을 한 거야. 어찌 떡이 없다고 수군대느냐? 어?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 귀가 있어도 안 되냐? 주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었어. 약간 내가 써머리로 줄였지만 5천명 먹일 때 몇 바구니 남았냐? 네가 대답해. 네가 제자야. 5천명 먹일 때 몇 바구니 남았냐? 12이요. 4천명 먹일 때 몇 개 남았냐? 7개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떡을 못 챙겨와서 화나신 거예요?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의 부패함, 그들이 정말 갖고 있는 완악함, 잘못된 것 이런 것들 조심해라. 혹시 너희도 그렇게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그런 걸 봤을 때는 경고하면서 그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오직 먹을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깊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당연하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벳세다로 갔어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야. 그리고 딱 예수님이 손 대시기를 구하는데 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하세요. 예수님 툭 침을 뱉어서 눈에 안수를 하세요. 안수를 하고 무엇이 보이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니이다. 예수님이 안수를 받고 눈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고 희미하게. 희미하게. 다시 안수를 하여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밝게 본다. 정말 친밀함과 디테일하게 그 사람에 맞게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거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딱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하는 거. 막 모세하고 엘리야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셋이서 회의를 하시거든.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있잖아. 주주총회 이런 거. 주주총회 같이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지. 그거를 제자들이 보고 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이제 안 내려가도 좋으니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을 지어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네끼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야? 부활? 부활이 뭐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또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이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막 거꾸러져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과 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과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서기관들하고 왜 변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속상해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참으리오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애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확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라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를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 순간에 이제 깨닫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해서 그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정상으로 되게 되죠. 이걸 딱 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하고 나서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변론하고 있었어. 수다 떨 때가 아닌데 기도해야 돼. 수다 떨 때가 아니잖아. 기도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아우 나 뭐 어떻게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알아봐야 돼? 지금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 기도가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는 할 수 없다.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Right? 까라면 깐다! 야 역시 그 뭐지 점핑 센터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데서 얘기해도 돼요? 예. 대충 티가 걸리면 죽는다. 대충 믿다가 걸리면은 안 된다. 아, 중간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디 타협할 생각을 하고 있어? 안 됩니다. 안 되죠. 대충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9장 38절을 보면은 이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자가 와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금했어요 하지 말라고 함부로 그런 것 갖다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해요. 복음에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로 막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도 우리를 위하는 자니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을 보면은 어떤 재물 많은 청년이 있어. 사실은요. 그 가난한 자에게 전부 다 돈을 다 베풀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또 엄청 또 생색을 내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 거를 듣고 썼다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엄청 생색쟁이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세에 있어서, 현세는 뭐야? Now!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사람들은 100배 받는 것만 생각하지. 박해가 함께 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도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모범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구별됨이 있잖아.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자, 현세에 100배를 받아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광야를 지나야 우리가 성장이 있고 그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요. 내세에. 내세가 뭐야?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이, 내 삶이 다 끝났을 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너는 점핑하고 나는 태보하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 많은 청년 진짜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영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금 벌써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뭘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을 해. 세 번째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 요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짜잔 하고 유대인의 왕이다 짜잔 로마에서 우리를 진짜 독립해주고 다 해서 여기 완전 변화시킬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환영파티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 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우편하고 좌편에 앉으면 안 돼요. 그때도 오른팔 왼팔이 있었구나. 야. 오른팔 왼팔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다른 데에서는 또 뭐라고 썼냐면 엄마까지. 부모님 동반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좀. 예수님. 우편에 좌편. 예수님 이렇게. 와 진짜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이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그래, 받을 수 있겠지. 받잖아, 나중에. 결국은 받잖아. 이게 복음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사도행전까지 가잖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너네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거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일주일을 향하여 갈 겁니다. 너무 분주해. 아침부터 대청소를 하는 거야. 쇼핑을 해요. 유월절 양을 잡아요. 아주 그냥 진풍경이래. 예수를 체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대혼이불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가니까 하고 도망가요. 와 대박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러클을 박수!